안녕하세요, 유세영입니다. 여러분들은 긍정적이라는 말을 많이 듣고 사십니까? 왜 우리 주변에 아, 저 사람은 참 긍정적이야,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 이렇게 평가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긍정의 힘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그야말로 기적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인생 최고의 추진력, 긍정의 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해킹 당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원상복귀 되고 나서 이제 영상들을 하나씩 준비를 하면서 계속 막 속으로 한이 맺혔는지 계속 유튜브 해킹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유튜브 이제 해킹 당했다고 이제 모처럼 저한테 전화를 건 지인한테 이제 하소연을 했더니, 잘 지내냐 뭐 이렇게 갖고 하소연을 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시나 하면, 아, 네 인생에서 일어난 일 중에 가장 좋은 일이 될지도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웃었어요. 그때 굉장히 이제 속이 상하고 있던 그때였는데, 막 만약에 다른 사람이 그랬으면 화를 냈을 수도 있어요. 약 올리는 거냐고. 그런데 그분은 워낙 이렇게 막 많은 인생에 막 굴곡진 어떤 그런 이제 그런 상황이 많았었는데, 그거를 굉장히 이렇게 초연하게, 정말 그야말로 긍정의 힘으로 그걸 너무 자연스럽게 극복을 하셨다는 걸 제가 이제 그분 한 20년 동안 보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반박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 네,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저도,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생각을 해보면 그분 말이 맞았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그 정도로 긍정적인 어떤 생각이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한 사례를 더 말씀드리면, 저희 고등학교 동창들이 이제 이렇게 모이는데, 그 동창들 중에 굉장히 정말 또 긍정의 또 대마왕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이제 그 친구 남편이 이제 사업에 되게 실패를 해가지고 굉장히 몇 년 전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친구들이 이제 위로를 해준다고 거기다 대고서, 아, 도대체 니네 남편은 좀 잘하지, 그렇게 어떻게 무모하게 일을 그렇게 크게 벌려서 내가 아슬아슬 하더라, 막 이래서 친구들이 이제 친하니까 막 어떻게 뭐 안타까우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줄 수 없으니까 막 이제 그런 식으로 약간 좀 그 집 남편을 약간 좀 이렇게 뭐라고 나무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 하는 말이 정말 걸작이었어요. 아야, 뭐 돈이야 다시 벌면 되지, 그래도 괜찮아. 괜찮은 이유가 뭔가 하면, 그래도 내 남편은 잘생겼으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친구들이 정말 진짜 의아했어요. 정말 그 친구 얘기에. 그러면서 막 그 친구가 더 농담으로 덧붙여서, 남자는 뭐니 뭐니 해도 인물이지, 막 이래 가면서 그렇게 막 넘어가더라고요, 그런 상황을. 그런가 하면 또 동창 중에서 한 명은 그럭저럭 사업이 잘 되는데도 누가 이제 뭐 잘 돼요, 요새 잘 된다며 막 이렇게 물어보면, 아우, 막 죽지 못해서 하는 거지 뭐, 겨우 연명만 한다는 둥, 입에 풀칠만 한다는 둥, 뭐 또 막 매일 죽겠다는 둥,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그 두 친구를 이제 보면서, 결국에 이제 장기전으로 갔을 때 누가 이길 거냐, 인생이 뭐 이렇게 남하고 비교해서 경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인생을 잘 살아간다, 어떤 그런 이제 표준적인 어떤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 더 잘 행복하게 지내면서 결국에 잘 지낼까, 이런 생각을 하면 그 긍정적인, 그 항상 정말 농담도 긍정적으로 하는 그 친구일 거라고 확신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저 스스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살려고 이제 많이 애를 쓰는데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긍정에 대한 얘기는, 긍정의 힘도 제대로 사용을 해야지 우리가 그 긍정의 힘이 정말 인생을 점프할 수 있는 추진력으로 쓸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첫 번째 건데, 긍정적인 마인드에 대해서 이제 그 긍정적인 마인드를 쓸 때와 안 쓸 때 그걸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고 사용을 하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긍정적인 어떤 마인드를 제대로 쓴다 안 쓴다는, 일단 목표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를 써야만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올해 내가 이제 회사 다니시는 분은 이제 이렇게 승진을 하기 위해서 올해 토익 700점 이상을 따야 해, 할 수 있어, 올해 목표 영어 공부에서 토익 700점 넘어가기, 뭐 이렇게 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굉장히 목표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긍정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나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만 그 목표 달성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아주 조심해야 될 거,
목표는 할 수 있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렇지만 그 과정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과정에 대해서도, 아니, 뭐, 그까짓 게 어렵겠어.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뭐, 700점이 뭐, 대수야? 어, 700점 대수예요. 그래서, 영 평소에 안 하시던 분들, 간부시험 된다고, 요새 막 그런 커트라인 이제 정해놓는 회사들 많은데, 그런 거 갑자기 공부한다고, 갑자기 점수가 팍 오르지 않거든요.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수준이라고 볼 때, 그 과정 자체를, 이거 굉장히 험난한 과정이 예상된다. 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목표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 과정은 야근도 해야 되고, 뭐 회식도 있을 거고, 그리고 매일매일 뭐 그 몇 페이지씩 영어 단어 외우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닐 거야.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쉽지 않아? 그러려면 좀 더 철저하게 내가 준비를 해야 돼. 시간을 좀 여유 있게 갖고 공부 시간 좀 넉넉하게 빼놔야 돼. 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말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해놓고 그거 제대로 못하면 그건 정말 뭐 불을 보듯 그렇게 그걸 쉽게 생각하면 이제 실패가 불을 보듯 뻔한 거죠. 그래서 목표는 긍정적으로 그렇지만 그 과정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 않은 않게끔 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 이게 목표에 대해 목표를 이제 성취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방법입니다. 건강에 대해서 하나 또 예를 들어볼까요? 다이어트를 하는 거. 아, 살 뺄 수 있어. 올해 이제 몇 킬로 빼? 감량이 목표야? 뭐, 운동해서 올해 5kg. 그러면, 아, 5kg 뺄 수 있어. 뭐, 사람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5kg 못 빼겠어? 이렇게 할 수 있어! 딱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목표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 이건 꼭 갖고 가야지 이제 추진력이 생기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과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마음, 이게 어떤 그런 거품을 걷어내야 되는 거죠. 살 빼는 게, 그렇게 살 빼는 과정이 내 목표는 충분히 난 분명히 할 수 있겠지만 그 과정이 쉽지는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주 포인트예요. 그래서 뭐 아 그러니까 밤에 무조건 저녁 안 먹고 운동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약간 위험한 거죠. 왜냐하면 한밤중에 그걸 그래서 아니야 뭐 오늘 밤에 안 먹는 거 그 일도 아니야 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점심만 먹고 저녁을 안 먹은 채로 운동을 그렇게 하고 나면 밤에 내가 못 참고 뭘 먹지 않을까 야식을 그러면 이거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미리 좀 뭘 먹어두자. 운동 가기 전에 뭐 쉐이크라도 마시자. 뭐라도 하자. 그래서 밤에 최대한 배 안 고프게 유혹을 느끼지 않게끔 만들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나는 그렇게 먹고자 하는 유혹에 강한 사람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미리 대비를 해야 돼. 이런 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목표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목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그러나 그 과정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 않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미리 생각하고 대비하는 이런 것, 그런 마인드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하나 예를 더 들면 어떤 건가 하면요. 어떤 예기치 않은 어떤 실패 이런 거 있잖아요. 예기치 않은 실패를 겪었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긍정적인 생각이 중요하죠. 결과에 대해서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승진에 실패했다. 그리고 아니면 이제 경력으로 어디 면접을 봤는데 경력 면접에서 실패했다. 아니면 뭐 굉장히 그 사업을 작게 시작을 했는데 그것도 실패했다. 또 여러 가지 실패 케이스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이제 겸허하게 승복하고 아 그럴 수 있어. 누구나 실패할 수 있어. 뭐 난들 뭐 실패하지 말란 법 있나? 실패할 수 있지. 괜찮아. 다시 도전하면 돼. 라고 결과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그게 굉장히 그 자기 마음 다치지 않고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왜 그렇게 됐을까? 왜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 괜찮아 괜찮아 뭐 이렇게 막 합리화하는 게 아니라 뭐 그 이유에 대해서는 굉장히 날카롭게 뼈아프게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이직에 실패를 했는데 내가 그 회사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보지 않고 또 그 면접에 대해서 그 회사 정보에 대해서 내가 많이 공부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면접에서 떨어진 거야 라고 그걸 분명히 분석을 하고 반성을 해야지만 그 다음에 또 이직을 하려고 어딘가에 시험을 봤을 때 그런 뼈아픈 실패를 다시 겪지 않도록 자기가 마음의 준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 사람 보는 되게 없어 막 이러고서 그 회사가 복이 없는 거지 뭐 나 안 뽑았어 이렇게 그냥 대충 뭐 나 스스로를 위로하고 넘어가는 거 뭐 절대로 긍정의 힘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자꾸 헷갈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기 합리화할 때. 그런데 이거는 분명히 분리를 한 거. 결과에 대해서는 승복하지만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원인에 대해서는 실패 원인에 대해서는 철저히 분석하고 넘어가는 거.
이것도 긍정의 힘을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긍정적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겁니다. 내가 긍정의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긍정적인 사람들로 다 채우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는 어떤 건가 하면 내가 이제 되고 싶은 어떤 모습 있잖아요. 그런 게 돼 있는 사람들, 그런 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 내가 되고 싶은 어떤 모습에 대한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야 된다는 거죠. 의도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운동이 하고 싶으면 뭐 수영이든 헬스클럽이든 거기 사람들이 운동하는 곳으로 가서 그 사람들과 뭐 서로 인사도 하고 친해지기도 하고 이렇게 지내는 게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뭐 다른 것도 그렇잖아요. 자기 개발하시는 분들도 같이 뭐 학원이나 글쓰기, 요새 직장인 글쓰기 되게 유행인데 직장인 글쓰기 학원에 가야지 되지 혼자 한다고 이게 참 어려워요. 그런 거는. 그래서 다 글 쓰는 거 난 뭐에 대해서 쓸 거예요. 막 서로 막 얘기하고 그리고 뭐 같이 학원에서 공부하고 스터디하고 뭐 이러는 거. 독서 클럽도 마찬가지. 책 많이 보고 싶으면 독서 클럽에 가입해서 같이 그들과 함께 책을 읽고 얘기하고 이래야지만 더 이렇게 추진력이 붙는 거죠. 그래서 그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동일하게 긍정적인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과 모여 있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 마인드가 긍정적인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회사에서도 맨날 뒷담화하고 맨날 투덜대고 이러는 사람이 정말 짝꿍이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같이 옮거든요. 부정적인 영향 3배로 빨리 옵니다. 긍정적인 영향보다. 그래서 주변에 이제 긍정적인 사람들로 채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에 근데 긍정적인 사람이 없다. 주변에 도대체 뭐 진짜 상사도 그렇고 뭐 가족도 그렇고 왜 이렇게 내 주변에는 부정적인 사람들밖에 없을까라고 생각이 든다면 책이나 어떤 그런 미디어의 도움을 많이 받으셔야 돼요. 요새 유튜브 뭐 그런 자기개발이나 뭐 긍정적인 어떤 그런 에너지를 주는 유튜브 그런 강의들 많잖아요. 그런 거를 찾아서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보는 거죠. 아침에 출근하면서 굉장히 기분 좋은 그래 나 할 수 있어 그래 뭐 잘 될 거야 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어떤 유튜브 강의를 보거나 아니면 그런 책, 그 양질의 그런 책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 이제 아침에 출근길에 이제 몇 페이지 보고 뭐 자기계발서 그리고 막 동기부여하는 책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거 이제 갔다가 이제 몇 페이지 보고 막 다 힘을 내고 그래 잘할 수 있다. 오늘도 잘 보자.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는 거. 이게 주변에 사람이 아니더라도 책이나 미디어의 그런 도움을 지속적으로 받으면 어떤 느낌인가 하면 왜 이렇게 차에 기름이 이렇게 달려야 되는데 주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에너지를 이렇게 기름을 탁 넣어가지고 이제 이게 또 오늘도 움직이고 또 이제 기름이 없어지면 다시 기름을 넣고 이런 거랑 가장 흡사한 거죠. 그래서 나한테 긍정적인 에너지를 채우자. 지금 떨어져 있으면 그리고 한번 딱 채웠다고 그게 아예 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이제 떨어지니까 또 채우고 주기적으로 채워서 어떤 나의 마음과 이 온 그 일상에 긍정적인 에너지가 항상 떨어지지 않고 채워져 있도록 하는 거. 그게 나를 긍정적인 힘으로 성공하게 하는 가장 큰 그런 방법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는요. 그 독이 되는 사람은 웬만하면 멀리하세요.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정적인 에너지는 긍정적인 에너지에 비해서 이렇게 전염 속도가 3배입니다. 3배의 힘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어떤 영향을 받기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기가 굉장히 쉽죠. 그 제가 이제 아는 사람 중에 이렇게 누구를 이제 데리고 모임에 데리고 나왔는데 그 사람이 이제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왜 이렇게 농담을 이렇게 틱 하는데 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아슬아슬한 느낌 드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남의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막 재밌으라고 농담을 하면서도 그 결코 기분이 묘하게 좋지 않은 어떤 그런 거. 그래갖고 제가 이제 그런 사람을 데리고 온 그 지인한테 물어봤어요. 왜 저 사람하고 친하냐? 막 이랬더니 친하다고. 근데 제가 이제 왜 물어보는 줄을 아니까 이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아유 말을 저렇게 해서 그렇지 나쁜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말을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부정적인 식으로 늘 얘기를 하면 함께 있으면 너도 똑같이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제가. 근데 이제 뭐 아유 안 그래요 이러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얘기를 이제 뭐
해주는 게 아예 도리인 것 같아서 얘기를 해주긴 했는데 분명히 봤습니다. 부정적인 영향.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돈이 많고 그 다음에 어떤 권력이 있고 이래서 이제 인맥을 이제 인맥으로 저 사람이랑 같이 친하면 좋겠다라고 그래서 이제 친하게 지냈는데 그 사람이 굉장히 그 불법을 좋아하고 뭐 그렇게 또 이렇게 남을 막 이간질 시킨다든지 어떤 부정적인 어떤 그런 이렇게 행태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또 이제 주변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 저 사람 좀 위험하지 않니? 라고 했더니 아유 그래도 뭐 돈 있고 권력 있고 저만한 그런 인맥이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제 후배였는데 그래서 제가 했다가 아니 그 인맥이 왜 중요하냐, 인맥이 중요한 건 나한테 긍정적인 영향, 좋은 사람들로 채워져 있어야지 그게 인맥으로서의 어떤 그 가치가 있는 거지 참 위험하다. 저렇게 불법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뭐만 뭐 잘못했다 그러면 뭐 어디다 전화해서 이렇게 해결해 줄게라는 사람 있잖아요. 위험하죠. 굉장히 그런 사고 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주변에 굉장히 긍정적인 그 다음에 이렇게 페어하고 밝고 공의롭고 어떤 이렇게 남을 돕기 좋아하고 이런 선한 사람들로 채운 그러면서도 유능한. 그 뭐 말이 쉽지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다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찾아보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나보다 최소한 정말 좀 이렇게 뭔가 본받을 게 있는 사람들로 주변을 이렇게 채우도록 노력을 하는 거는 내 인생을 이렇게 견인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뭐 사람 가리지 않는 거 맞는 얘긴데요 굉장히 부정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예를 들어서 그 어려운 사람들 막 이렇게 약한 사람들을 막 무시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 이제 부정적인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멀리하고 어떤 긍정적인 어떤 좋은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거. 그게 그 참 내 인생에 대한 예의인 것 같아요. 그 주변에 다섯 사람의 평균을 내보면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 평균을 내보면 그게 바로 나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변에 정말 어떤 한 가지 점이라도 굉장히 배울 만한 거. 제가 이제 어떤 유튜브에서 이제 그 지인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 굉장히 자랑스럽게 사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긍정적인 어떤 선배들, 그다음에 어떤 위기를 잘 겪어내고 다시 일어서는 선배들. 그러니까 주변에 그런 어떤 사람들로 이렇게 많이 채운다는 거는 굉장히 내 인생을 든든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독이 되는 사람은 멀리하시고 긍정적인 에너지인 사람들을 가깝게 하시고 정 상황이 환경이 안 되면 그 어떤 책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어떤 긍정적인 어떤 그런 내용이나 그런 힘이나 에너지를 늘 공급받는 그런 습관을 들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인생 최고 추진력 긍정의 힘에 대해서 자 어떻게 긍정의 힘을 우리가 사용해서 이 정말 어려운 힘든 세상을 살아나갈 거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이제 이루고 싶은 목표도 많으시고 또 하고 싶은 꿈들이 있으시잖아요. 긍정의 힘을 이용해서 올해 모두 다 이루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유세미의 직장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